수능특강 라이트 15강 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. 자, 4번은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단락은 아니다. 만일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사실 그 페트라에 대한 이게 설명문이라서 뭐 내용 밀치 문제 뭐 나올 수 있을 거고, 그리고 어법 문제 나온다고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그것은 진행하면서 너희들하고 얘기하고, 그리고 문장 넣기 문제로 나왔는데 뭐또 다른 문장 넣기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만일 뭐 this 이 부분 정도, 이 정도 조금 주의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들어가 볼게. The saying goes that. 자, that 이하라는 말이 있습니다. 이 얘기지. 어떤 말? 그 요르단에 페트라라는 그 폐허가 된 도시가 바로 장미와 같은 붉은 도시다. 그리고 그것은 어떤 도시다? 여기는 위치지가 생략돼 있는 거야. 시간 그 자체 보다 절반만큼이나 오래된, 그러니까 시간 그 자체의 절반만큼이나 오래된 그러한 장미와 같이 붉은 도시다 라는 말이 있다는 거야. 그런데 이것은 would mean 뜻할 것입니다. 그것이 지어졌다는 것, 뭐 전에 지구가 형성되기 전에 지어졌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.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. 그러니까 나오잖아. 그래서 ignore it. 그래서 그거는 그냥 무시해라. 그런 말은 무시해라. 자, 하지만 Petra is very old. Petra는 매우 오래되었다. 자, 이 말을 하려고 앞에 얘기한 거야. 어쨌든 굉장히 오래된 도시라는 거지. 자, 기원전 대략 200년과 그리고 기원 후 400년 사이에 그것은 아주 바쁜, 그러니까 아주 번화한 아랍 왕국의 수도였습니다. 그 나바티언이라는 아랍 왕국의 바쁜 수도였대. 자,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분사구문 돼 있어. 분사구문. 그리고 분사구문이 어디까지 가냐? 여기까지 간다. 그리고 분사구문의 주어는 바로 주절의 주어지. 자, 주절의 주어는 바로 it. 이게 바로 페트라를 가리키지 않겠니? 그래서 그 사암 언덕 가운데에 숨겨진. 그게 숨겨져 있으니까 히든이지. 그리고 절벽에 의해 둘러싸여진 바로 그것은 완벽한 사막의 하이드웨이, 은신처였습니다. 페트라가 그렇다는 거야. 그래놓고 이제 4번으로 가야 돼. 그 절벽의 면으로 그 페트라의 사람들이 수백 개의 정교한 어떤 사원, 그 다음 무덤, 그 다음 기념물을 조각해 놓았습니다. 그런데 많은 것들이, 여기서 이 많은 것들이 가리키는 게 바로 이거잖아. 수백 개의 정교한 사원, 무덤, 그리고 기념물, 이런 것들은 spectacular, 아주 장관인, 아주 눈부신 화려한 그런 façade, 안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자, 뭐와 함께? 조각되어진 기둥과, 그 다음에 lintels 밑에 나와 있지? 그 상인방과 함께. 그러니까 조각된 기둥과 상인방을 가진 그런 아주 눈부신 안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. 자, 여기서 carved는 당연히 column을 수식하니까 이 수식 받는 애가 주어고 얘가 수로라고 봤을 때 조각되어진 거니까 pp가 왔다. 자, 그러면서 아직 안 끝났네. 종종 어떻게? 스타일로. 어떤 스타일이니? 그리스와 로마의 빌딩으로부터 모방되어진 스타일이지? 얘도 마찬가지 스타일이 모방되어진 거니까 PP가 왔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는 The front of treasury야. 그런데 이제 보호가 강조돼 있어. 사실 주어 밑에 이렇게 관계사가 들어와가지고 너무 뚱뚱하지. 그래서 이게 뒤로 던져진 거지. 그래서 의문문인처럼 보이는 걸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보호를 앞으로 낸 건데, 뭐 보통 보호 강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다. 어쨌든. 자, 주어는 이거라는 거야. 그 금고의 앞면은 가장 모든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금고는 콤마 뒤에 that 못 오는 거 알지? is 28m wide, 28m 너비이고 40m 높이입니다.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다. 그래서 뭐 4번은 그냥 이제 내용일치 문제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,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법 나온다고 그러면 선생님이 표시한 부분 조금 조심하면 되고, 그리고 문장 넣기 나온다 그러면 this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대비를 잘하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4번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